자, 이거는 면도랑 맥랩의 주관적인 음원 리뷰입니다. 순위나 뭐 평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 이렇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가? 팀 대한 교과서 랩 배틀. 아 근데 이 아무리 고등 래퍼지만 앨범 제목이 교과서 랩 배틀이라고 하니까 아, 좀 그러네요. 근데 고등 래퍼라서 할수 있는 거야. 그치 그렇긴 한데 교과서 랩 배틀 이러니까 너무 좀 짜치다. 아, 나도 교과서 랩 배틀 하고 싶어.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면도는 고등 래퍼 4를 보지도 않았고 여기에 나온 래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래퍼들이 어디 회사 소속인지 이 래퍼들의 생김새 무대도 모르고 승패 여부도 모르고 누가 탈락자고 누가 합격자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음원으로만 듣고 있습니다. 아까 팀대팀 했잖아. 엘리자베스 뭐 그린라이트 했잖아. 여기 래퍼들 중에서 넌 누가 제일 네 취향이었어? 황세현님이랑 김재한님? 황세현님 같은 경우에는 승만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단 김재한님 나는 강요셉 면도랑 다르게 저는 고등래퍼 방송도 1화부터 다 챙겨봤고 저는 이미 음원까지 다 듣고 왔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아 좋은데요? 아 비트도 좋고 랩도 좋고 저는 사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첫 부분이 이제 강유샘님이죠. 미리 다뤘던 팀배틀에서 실망 아닌 실망을 했었거든요. 아 그래? 근데 여기서 되게 잘하시네. 날아다니는데? 나 멍하니 봤어. 무대도 봤을 때 너무 좋고 약간 이런 좀 오바할 수도 있는데 브루노 마스 봤어. 그리고 보면 비트가 그레이 비트. 아 역시 믹스 마스터 다 그레이. 강유샘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저는 이게 아까 들은 강유샘님이라고 이 생각 들면서 아 빅빅빅에서는 너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었다. 사실 빅빅빅에서는 멜로디를 왜 이렇게 쓰지? 이 생각 들었거든요. 흑인 음악에서 쓸 법한 멜로디가 아니었어요. 근데 난 너무 좋았는데 그 멜로디마저도 녹아줄게. 아 녹아줄게 너무 잘 썼어. 후두두두두 뚜루뚜뚜뚜 나비 보겠다고 하는데 잘한다.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또 해온 이유가 목소리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요.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다들 랩은 잘하시겠지만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직 특색 있는 분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헷갈릴까봐 랩 순서를 이렇게 크레딧에 제가 적어왔거든요. 목소리가 너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. 근데 이 고등래퍼 출연진 중에서 강효샘님 혼자 가사도 너무 특출나고 잘해. 그러니까 가사 너무 좋잖아. 야 착각 마 다른 여자한텐 차가워. 근데 너의 앞에선 귀여운 아기 상어 뚜뚜뚜 뚜뚜 이거잖아. 역겹네요. 그리고 그 나비 보베타우 동물의 숲 그것도 나오면서 근데 목소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특색 있는 목소리라면 노윤아님이 좀 더 특색 있는 톤이 아닌가. 나는 노윤아님이 발음이라 해야 되나 딕션 이런 게 정말 특색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침튀기는 듯이 랩을 한다고 해야 되나? 아니 여기서 벌스에서도 또 디스토션을 좀 걸었어요. 그지. 아, 디스토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. 아니 기타 같은 거 쉽게 예를 들어서 일렉 기타 조금 이제 자우지장 약간 자우지장지지가 그렇게 좀 찢어지게 들리게 하는 필터링. 조형기가 여기서 고등래퍼 하고 있는데 자우지장. 약간 조금 이런 말을 하면 그러는데 소리를 좀 더럽힌다라고 해야 되나? 디스토션?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건데 그런 효과가 좀 있었죠. 팀 대팀 할 때 면도한테 아 엘리자베스 무대는 꼭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제가 했는데 안 봤거든요? 이 무대도 한번 무대를 봤으면 좋겠어요. 얘네들이 안무가 또 있어 후기에서. 아 누가 줄게 널 위해. 아 진짜 싫어. 누가 줄게. 나 가끔 따라해 집에 들어온다. 아니 여담인데 저는 제목 딱 보자마자 녹아줄게 하는데 그 가사 알아요? 고벌진트랑 가가지고 뭐 녹여봐 녹아줄게 내 마음 가지. 그 스쿨바 빨아봐 이거 하는 거? 아니야. 그 믹스테이프 있는 그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조연아님이 아마 피처링한 노래였는데 그 노래 그런 가사가 있어. 녹여봐 녹아줄게 내 마음 가지. 이게 그 고등 그 교과서 과학책에 불타는 얼음? 몰라 뭐 이런 거로 해서. 그러니까 아 저도 안 그래도 여기서 갑자기 뭐 불태워줘 내 마음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하면서 like methane hydrate 이러는데. 아 그래? 그 뜻이 뭔데? 몰라. 뭐 메탄 뭐. 메탄 하이드레이트? 희귀자원 같은 느낌이네. 그 독도 밑에 메탄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하잖아요.
난 이것도 아까 팩팩에 이어 창모 느낌이 물씬 나네. 아, 아무래도 창모가 이제 속을 다 하다 보니까. 근데 그 우리 그 팀배틀 대항전 그거 했을 때처럼 처음에 들은 곡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지.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녹아줄게도 그렇고 첫 곡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, 사실 녹아줄게에 비해서는 저는 별로였어요. 어떤 락적인 사운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. 창모의 훅도 그렇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취향은 좀 아니었는데 사실 처음만 조금 좋았어요.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 말에 너가 좀 고생 덜했어, 만약 내가 랩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 말에 너는 아마 갱스 됐어 까지 좋았어요.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사실 그냥 다 그저 그랬다? 네. 그럼, 일단은 박강백님 같은 경우에는 톤이라든지 그 랩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멜로디를 많이 가져가는데 되게 많이 끌고 그런 게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, 디아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박는 랩을 좋아하시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저랑 취향이 안 맞아요. 그래서 경호의 수는 다 그저 그랬다. 네. 박강백님이 백팩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슈퍼스타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. 근데 이분은 나는 진짜 뭔가 나는 이분의 무대를 보고 이분 방송을 봐서 그런지 이분은 정말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면도는 지금 음원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 에너지가? 에너지가.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상이에요. 호감상. 아까도 백팩에서도 뭐 박강백님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박강백님이 여기서 또 이렇게 창모 웨이체드 맞아 이러는 거 보면은 멋있다. 아이 멋있지. 리스펙을 표하는 거니까 이런 건 전 좋은 거 같아요. 그러니까 곡 사운드나 저는 분위기나 가사 자체가 전형적인 고등 래퍼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저 이거 좋았어요. 일단 밝고 긍정 바이브고 전 훅 되게 잘 짰다고 생각해요. 타이르기 위해 프레이어 뭐 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빌드업해서 저는 전체적인 곡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, 이 곡에서도 김다현님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. 이분 너무 잘한다. 김다현님 진짜 그냥 기성 래퍼 같아. 저는 그냥 계속 감탄하면서 들었어요. 김다현님 그래? 진짜 잘한다.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올라오는 뉴 제네레이션은 멜로디를 너무 잘 쓴다. 필수로 쓰는구나. 저는 일단 두 분 합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. 맞아. 네, 두 분이 되게 잘 어우러졌고 박현진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저 그랬다. 무난했어. 아 진짜 좋은데요? 녹아줄게보다 저는 이게 더 취향이에요. 지금 이것도 더 콰이어 염따팀에서 나온 노래잖아. 네. 그다음에 엘리자베스도 더 콰이어 염따팀. 네. 엘리자베스 때도 느꼈지만 황세현님이랑 김재한님 그 넘어갈 때 되게 스무스했거든요. 근데 이 이유가 목소리 톤도 조금 비슷하고 둘이. 그리고 둘 다 일단 수준이 높아. 이 부분 잘했고 자체가 아니라 그냥 수준이 높아요. 지금 당장 프로 씬에서 비벼도 저는 뭐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. 화영이랑 합이 좋은 것 같아요. 화영이 내뿜는 뭔가 그 고급스러움이 있거든? 근데 그게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크리스 브라운 모스에서도 그렇고 황세현님이랑 김재환님이랑 너무 잘 맞아. 그러니까 녹아줄게 같은 것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사실 사운드가 막 그렇게 뒤처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맞지. 굉장히 트렌디한 곡들이었는데 엘리자베스랑 크리스 바운 무브스는 그 트렌디한 거에 더해서 더 흑인 음악스러운 점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훅이 이제 이번에도 황소연님이었잖아요. 훅 너무 잘 찬 거야. 때때 내 아들이 추는 크리스 바운 무브스 바람 투 더 탑 엄마 TV에 나와 그거 있잖아. 와 그러면서 김지아님도 살벌하게 했어. 엘리자베스 때도 제가 김지아님 제일 잘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진짜 잘하네. 아 너무 잘한다. 이것만 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황세현님은 확실히 훅메이킹 능력은 정말 여기 나오는 참가자들 중에서 전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. 훅메이킹 능력에 비해서 랩도 물론 좋지만 그 훅메이킹 능력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 훅메이킹 능력이 높아서 그렇지 나는 이분 벌스도 잘한 거 같아요. 잘하셨는데 이제 김지아님이랑 또 같이 있으니까 김지아님 님이 너무 잘하니까. 근데 저는 벌스도 좋았어요. 나는 황세현님 만나고 싶어. 나도. 그러니까 이분을 같은 황씨잖아. 아 자꾸 그 황씨 가지고 좀 어디 황씨인지 물어보고. 아 가족일 수도 있거든. 지금 뭐 어떡하게. 혹시 몰라 나보다 학렬이 높아서 내가 형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. 지금 이분이 예비고이니까 막 그러던데. 학렬로 따지면은 나보다 형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. 아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. 처럼 소원 이뤄지기를 바래 오늘도 빌었지.
아니 요번 그 허원영님 가사는 그런 한용운용은 많이 없는 편 아니야?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어. 한국어가 그렇게 능숙하신 것 같진 않아요. 아 그래? 네. 어땠어 이모티콘? 약간 들으면서 카일이 할 것 같은 어, 맞아, 맞아. 느낌이다. 어. 약간 이런 생각 들었고 두 분 다 잘 살리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재님이 좀 더 돋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아 저도 이 바이브를 살리는 방식에 있어서 120% 비트를 살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. 아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비트가 어려워. 아 어려웠어. 어려운 비트였어. 아, 이모티콘도 충분히 좋은 곡인데. 맞아 맞아. 참 앞선 곡들이 이렇게 짱짱했어. 근데 확실한 거는 허원영님도 그렇고 이상재님도 그렇고 랩을 너무 잘하신다. 랩을 너무 잘하시고 모장 넘어가겠습니다. 웨이체드랑 창모가 합이 좋구나. 아 근데 정말 일관된 사운드예요. 그래서. 어쩔 수 없지. 근데 그게 프로듀서였으니까. 그쵸?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에러라고 생각해요. 화염 팀만 보더라도 래퍼들이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엘리자베스라든지 크리스 브라운 무즈라든지. 근데 창모 웨이체드 팀은 사실 계속 둘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하기도 좀 미안한데 본인들 색깔을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았나. 아 근데 그게 여기 팀을 온 분들도 나도 창모 같은 음악 웨이체드 같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걸 수도 있으니까. 창모 웨이체드 합이 좋네요. 계속 잘 어울려요 둘이서는. 근데 사실 뭐 저는 그저 그랬어요. 사실 그 이승우님이라든지 강성빈님이라든지 이 비트가 사실 이승우님 강성빈님의 랩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지도 못했거니와 일단은 이 곡은 저는 훅도 조금 별로였어요. 곡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승우님이랑 강성빈님 랩하는 거 들으면서 딱 그냥 고등학생 레벨의 느낌을 받았어요. 지금 이승우님이랑 강성빈님의 랩도 많이 아쉬웠다. 네, 네, 네. 랩도 좀 아쉬웠고 정리하자면은 지금 여섯 트랙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.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나요? 저 크리스 브라운 무브스. 저는 녹아줄게. 전체적으로 저는 요보이 강요셉 황세현 김대한님 김대한님도 너무 좋아요. 워크의 김다현님 이상재님. 자 이렇게 여섯 트랙을 들어봤는데요. 이거는 강조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고등래퍼 음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면도는 뭐 무대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음원만 듣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음원만 듣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나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주관적인 리뷰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번 고등래퍼4의 음원들을 듣고 어떤 곡이 제일 좋았나 그 다음에 왜 좋았는지 뭐 등등등등 편하게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